그 문재인 대통령 부부 내외와 또 방북단도 같이 그 식당을 찾았단 말이죠. 사전에 좀 정말 평양 시민들이 찾는 식당에 가보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대동강 수산식당을 데려간 건데, 지어진 지 얼마 안된 그렇죠. 곳이라면서요? 예, 그 능라도 맞은편에 네. 우리로 치면 영등포나 뭐 여의도에서 약간 이렇게 벗어난 건데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아주 야심을 가지고 김정은의 지시로 저 만들어졌는데 철갑상어도 막 기르고 엄청난 그 수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철갑상어가 막 아, 철갑상어가 뛰어놀았어. 뛰어놀고 예, 네. 막 빙빙빙빙 수영하고 다니죠. 저 아마 화면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예. 북한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저 2,000명인가가 들어가는 식당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식당이라서 굉장히 호화로운 식당입니다. 외국인들 관광객 그리고 네. 제가 과거에 그 선전 영상 보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오는 사람도 낯설지 않게끔 아시아관, 유럽관, 남미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건데 꽤 비싸요. 비싼 식당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는 서민들이 가는 이렇게 단촐한 식당. 가서 서민과 직접 대화를 해보고 싶으셨는데 네. 아마 북한에서 그거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 비난한 데 가면은 누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아마 그거는 북한에서 생각해서 저쪽으로 모시고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네, 지금 철갑상어. 네, 근데 수영하고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시민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했는데 거기 온 사람들 다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무나 못 가고 모범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번호표인가 뭐 이걸 뭐 증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는데 외국인들은 몇배 가격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진정한 의미의 서민 식당이라고 볼 서민식당은 수는 아니었던 거죠. 없겠네요. 그러면 서민식당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상 회견을 하면서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도 그랬고 베트남 네. 갔을 때도 그랬고 이제 일정 중에 한 끼를 그 도시의 일반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다니는 일반 식당에 가서 이제 어울리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패턴화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북한에 갔을 때두 번째 날 만찬은 우리 측에서 미리부터 북한 일반 주민이 가는 식당에서 만찬을 하고 싶다라고 제의를 했고 북에서는 그걸 받긴 받았는데 사실은 북한 같은 통제 사회에서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 일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반 식당을 가기는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 일정한 통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밖에 내놔도 그좀 꾸릴 게 없는 그런 쪽 나름대로 정갈하고 정돈된 식당으로서 아마 저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선택한 것 같고요. 저 수조에 막 철갑상어 있고 여러 가지 해산물 있으면 그 고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가도 되게 그렇게 많이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은 엄청나게 큰 규모로 수산물 식당을 지어놓고 가운데는 수조에 온갖 그 생선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 직접 손님이 가서 생선을 고르는 네. 그래서 골라서 이것을 회를 먹거나 아니면 탕을 먹거나 해서 이 수산물 요리를 해서 각 룸에 들어가거나 홀에 가서 먹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상류층만 갈수 있는 고급 음식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